자, 야우, 맛있겠다. 어, 언제 드시나 이거? 조업을 하는 날이면 빠지지 않는다는 대게찜. 바다 한가운데서 먹는 아침밥이라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 대게도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아, 그걸 빠고? 조금만 잡고. 조금만 잡고. 자, 나오자. 위에를 자르고. 오! 그래도 맛 하나는 맛있네요. 아주 그냥 짭짤하고. 솔직히 바닷가에서 바로 잡아서 쪄먹는 개맛이 이런 맛인가 봐요, 진짜. 근데 지금 이 개가 지금 제철이 맞는 거죠? 네, 아주 제철이라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가 제철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럼 제가 우리가 12월 1일부터 토막을 해가지고 한 12월 한 20일경 되면은 자 그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개를 잡는데 네. 개철이 올해 1월달, 2월달, 양력 1월, 2월이 개철이에요. 양력 1월이 산도 많이 차고 맛도 있고. 특히나 울진의 대게는 예로부터 전국 팔도에서 알아줄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네. 아, 뭐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네. 제가 거일마을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거일마을이 맞나요? 여기 거일이다. 아, 거일마을이요? 아, 근데 대게로 유명한 데가 거일마을이 맞는 건가요? 그 대게는 여기 오징어는 배경 급하지 뭐. 아. 옛날에는 기가 제가 대기에 영업해서 잡을 데가 없었어. 예. 옛날에 신기 대기. 예. 뭔가 이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르신께서도 직접 배를 타고 나가서 그렇죠. 잡으신 건가요? 그러면. 아. 옛날 저 풍선 저거 타고. 아. 그거 잡아 이거 먹고 살고 아 쉬고. 그래 바람 안 부고 이러면 녹조가 두고 녹조가 예. 나고. 옛날 그러실 때도 기자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 가보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왕돌초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거일마을인데요. 후포항의 동력선이 등장하기 전까지 나무배를 타고 대게를 잡았던 곳입니다. 이야, 파도가 진짜 멋있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추운데? 추월에 쓸라고, 그림도 쓸라고, 네. 물을 넣고, 마블이 넣고, 아. 꽁태 넣고, 아. 아, 지금 생선 이렇게 말리시는 거네. 네. 아, 그래요? 얼른 잠깐 이렇게 돌아서 좀 들어가도 될까요? 네. 좀 추운데, 예, 잠시만. 세월이 흘러도 옛 정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아, 할머니, 날씨가 많이 추워요. 괜찮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 생선을 말려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생선을 말려가지고 할아버지 제사 지내고 이제 손진해 하고 아들로 하고 오면 엄마가 나가요 칼로 쪄서 먹으려고. 아 쪄야만 먹는다. 아 이렇게 뭐 찌거나 조림을 해서? 네, 조림하고 아. 찌고 이런. 아 그런 식으로 해서요? 그래도 이 마을을 대표하는 것은 역시 대게죠. 어 근데 어머니 이거 네. 혹시 개 아니에요 개? 개 맞습니다. 대게입니다. 대게? 예, 웃긴 대게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살아있네요, 얘네들이? 예. 얘네들 왜 다 이렇게 똑같이 다 뒤집혀져 있어요? 예? 뒤집어져 있어. 아, 제가 좀 죽으라. 아, 죽으라고요? 살았는 거를 네. 소태 갖다 찌면은 다리가 다 떨어져. 아, 다리가 다 떨어져서. 다리가 다 찌기 전에 뭐 기절을 시키든 죽이든 하려고 이렇게 뒤집어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그 찌든 하고. 이렇게 술술, 술렁술렁 이렇게 헹구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거기 배 부분을 누르니까 배를 누르면 더러운 게 빠지거든요. 아아 그 개똥이라고 개. 개똥. 어. 개똥이라고. 개변이네 개변. 네, 아 그래서 그걸 아 네. 그 어머님 그 아버님 되시는 분도 개 네. 개를 잡으시. 우리 아버지가 되게 무관했다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놓으시면. 개를 놀 때도 뒤집어서. 예. 예. 이거 이가 뒤집어. 이거 옳게거든. 이렇게 놓으면 뒤집고. 다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바디가 맛있는 거 다 빠져버린다. 뭐 내장이라든지 살 같은 게 다 빠져버리니까 예. 뒤집어서. 예. 장이 다 빠져. 그렇죠. 내장이 맛있는 건데.
개죠 이거. 근데 이 지금 개를 한 20분 정도 찌셔야 된다 그랬나요? 찌셔야 된다. 조금 20분 더 쪄도 돼. 20분 더 쪄도 돼요? 그거 짚고. 대게를 찌는데도 나름의 방법이 있었네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요 내장도 국물하고. 내장은 이거. 응. 또 보고. 짠물. 짠물. 이게 지금 게장 끓이시는 거죠? 게장. 게장. 이렇게 되면 살 발라먹기가 힘들지 않나요? 아 이렇게 끓으면 네. 살도 빠지고. 아 살도 빠져요? 빠지면 안 빠진 게 있으면 이제 빨아 땡겨 먹고. 빨아 땡겨 먹으면 되고. 찜으로 흔히들 먹는 대게지만 역시 겨울에는 대게탕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와, 개 냄새가 그냥 아주 냄새 좋은데요? 다 익은 것 같은데요, 어머니? 이제 알맞게 익은 대게의 속살이 모습을 드러낼 차례입니다. 게장은 국에 된 오징어 국에 넣고 이곳에선 게살만큼 내장도 귀한 대접을 받네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처럼 하려고 하는데 왜 얘네들 다... 이렇듯 정성껏 발라내야 비로소 속살을 내어주니 제 몸 귀한 줄 아는 대게죠. 자, 맛이 어떤데 맛이 봐라. 아, 맛있나? 맛있어요, 먹는. 내 사가지고 서울 가자. 싸도 서울 가야겠다 이거 진짜. 너무 맛있네요. 차가운 바다와 맞다.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는 거일마을 사람들. 시원담백한 국물이 얼어붙은 속까지 따뜻하게 품어주니 대게탕은 이곳 사람들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그 옛날에는 쌀보다 더 흔했던 것이 대게였으니 어떤 음식을 해도 대게는 약방의 감초였는데요. 대게를 팔아 쌀이나 잡곡으로 바꿔먹었던 시절 보리와 고구마를 넣고 지은 밥에도 게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뜸도 들어주잖아요, 밥은? 뜸? 대게만 들어가면 흰 쌀밥만큼이나 귀하게 여겨졌던 게살밥. 이제는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나게 해주는 추억의 음식이 됐습니다. 넣고 이라는 맛이지. 게장 넣고. 게장 넣고. 게장 넣고. 떡국 넣고. 새해가 되면 우거지를 넣고 끓여 먹곤 했던 떡국. 쇠고기를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엔 넣고. 대게가 그 자리를 대신했는데요. 게장 넣고. 또 떡국 넣고. 아 불려는 떡국 넣고. 넣고 파 넣고. 파 넣고. 우거지 넣고. 아 우거지 넣고. 구수한 냄새가 입맛을 잡아당깁니다. 우거지 떡국 맛있겠다. 우거지 떡국이야. 이렇게 걸쭉하게 이제. 왕돌초가 내어준 풍요로운 대게 밥상입니다. 맛있는 음식 해주셔가지고 전 너무 감사해요. 어르신들 누구나 대게로 왕성했던 시절을 또렷하게 기억하는데요. 생수 이거 뭐 왕돌짬에서 많이 넣었어. 그러니까 왕돌짬이라는 게 바다 밑에 있는 그 어떤 돌. 돌을 다 돌, 돌 이렇게. 아, 그냥 개들이 이제 그러면서 거기 주위에 있는 먹이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많이. 먹거리가 다양해진 요즘에도 대게는 여전히 우리 입맛을 채워주는 보배입니다. 맛있다. 그 한결같던 맛을 예찬했던 옛 시 한 편이 떠오릅니다.
가까이 할 수 없어 더욱 귀했던 대게. 하지만 이 마을에선 그저 흔한 찬거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어머니 손 시려울 텐데. 괜찮아요? 돌미역. 미역 아니고 돌미역. 아, 직접 따오신 거예요? 그럼. 오, 어머니 근데 보니까 아까 미역을 여러 번 빠시던데. 저희는 그냥 불려서 미역국 끓이잖아요, 보통.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빨아야 돼요? 돌게 나는 미역은 미 빨아 빨아야 미가 제맛이 나고 이러면 달큰하는 거라. 그러면 달큰하고 제맛이 나고? 제맛이 나고. 덜 그러면 조금 뽀득뽀득한 게 있고. 뽀득뽀득한 거. 아까 이제 등하는 사람과 이 마을에선 돌미역과 대게살을 최고의 궁합으로 여기는데요. 미역국을 끓여도 쇠고기를 따로 넣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된장 풀은. 된장 풀었어. 이제 이렇게 이제 여면 이가 이제 조매 역할을 하고 이제. 이제 수직 떠. 저렇게 쭉쭉 펴가지고. 그러면 맛있다. 이거 이제 얼마나 이게 맛있는 거고 이게가 어떤 가주에 손님 오니면은 보살살 좋살 아시잖아 또. 그거를 보살살 안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럼 귀한 최고 수 없는 게가 이기라. 아. 최고 수 없는 거 국시하고 이거하고. 국수하고 이거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손님 대접하고. 어머니 이제 다 끓은 것 같은데, 이제 완전 다 맛있게 익은 것 같은데요, 이제. 어머니가 그래서 그런지 김도 많이 나고, 냄새도 좋고. 울진의 청정한 바다가 고스란히 담긴 대게 미역 수제비입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 여기 밭에 배추 뽑으러. 쌈마가 이거 게 무침 하려고. 배추 게무침. 예. 아, 이름이 그럼 배추 게무침으로 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요. 근데 배추가 여기 있네 여기. 하나 뽑으러. 사실 이 배추는 대게 껍데기를 버리지 않고 거름 삼아 재배한 건데요. 이곳에서 대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죠. 배추에 게살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낸 배추무침은 어르신들의 입맛을 돋구는 별미입니다. 간은 내가 잘 모르는데. 싱겁니 거. 아니요, 싱겁지 않아요. 맛이 맞는 거. 그냥 간은 딱 맛이에요. 여기 상태로 딱 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던 소박하고 정갈한 배추 대게 무침입니다. 그래서 김 아까 씻어놨던 거 김 넣고 게장 넣고 이제 된장 넣고 이렇게 이제 이어가지고 물 끓이면은 그냥 다 아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하니까 다 된장으로 간을 맞추시더라고요. 그 된장. 다 된장으로. 이따가 이제 또 소금은 넣으면 안 되잖아. 국수를 넣고. 국수를 떼야지. 아, 근데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국수는 길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면은 아니 이기는 그냥 퍼니까 국이 죽이니까 부셔야지. 아, 그래서 국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불려 가지고 불려서 부셔서 놓고 오래 좀 끓이시는 건가 봐요. 지금 이제 이 막 한 그릇 두 그릇 되고 막 이래. 또 배도 빨리 부르고. 주로 이제 우리 식구들이 일찍에 이제 이 많이 불가 가지고 막 퍼지면 한 그릇 두 그릇 안굽기 위해서 이제 해 먹는 음식이가 이제 이니다. 열어볼게요 그럼 한번. 식구들을 더 배불리 먹이기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었네요. 진한 국수의 향기가 나는데요. 일단 조금만. 아니 그래도 전 국수의 형태까지 없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내가 참 김 냄새도 나면서 향기 냄새 나잖아. 그냥 바다의 향기가 그냥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게 맛도 그렇고 게 향기도 그렇고 파래 특히 이제 김의 향기도 좋고 다른 음식도 빨리 맛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맛있네요. 근데 이렇게 대게로 음식을 차려놓고 보니까
아, 대게로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하구나. 맛있죠. 같은 대게가 들어가도 맛은 천차만별입니다. 시리지만 그럴 때는 면 우리가 이거 온 지게 한 50년 되니까. 거일 마을에 예전부터 뭐 대게를 따로 잡는 기술이 있었나요? 그렇지. 이거 이제 처음 개로 발견해가지고 잡았는 마을이가 이 마을이야. 아, 처음이고? 딴 동네는 우리 집에도 기 잡어머. 딴 동네도 뽀를 봐가지고 하는데 딴 동네는 할 줄 알고 딱 그 동네만 했어. 가슴속 깊이 자리한 대게의 추억. 흰 쌀을 구하고 자식들을 키워낸 미천이었기에 어머니들에게 대게는 언제 봐도 반가운 존재인가 봅니다. 자연은 성실히 일한 만큼 대가를 돌려준다고 했던가요? 대게가 안겨준 풍요. 어쩌면 그것은 자연에 순응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준 왕돌초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